저는 한 번 했는데 한 번만 해도 됐어요. 우와. 아니 뭘 또 사오셨어요? 그냥 이게 뭐야? 여기 또 저건가 보다. 아니 이거 오늘 네. 동작구에서 줘가지고. 아 진짜요? 동작구에서? 동작구 뭐 하고 왔어요? 무슨 멘트 같은 거? 아 촬영하고. 아, 홍보대사 맞으시죠? 네네네. 동작구. 아 진짜요? 아, 동작구 홍보대사. 엠버서도 어머 나 인천 엠버서던데. 블링블링 하시네요. 즐기네. 즐기네. 아 이건 뭐예요? 쥐기네는? 아 이건 이제 쥐기네. 제가 거의 부산 네. 아 네 부산 티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아 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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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아 기분 좋다 이러다. 아 기분 쥐기네. 쥐기네. 예쁘다. 밥 한 잔에 사실은 네. 나도 뭐 촬영 때 몇 번 쉐시 보고 했지만 네. 따로 만난 적은 없거든요. 인연이 그럼 영훈이? 전 아니에요. 네, 처음 뵙는. 은지도. 아, 저는 이 팀의 PD님. 아. 아~ 네. 그리고 작가님. 아. 네. 작가님이랑 뭐 하셨어요? 퇴계일주. 아, 퇴계일주. 아, 어. 아니 근데 여기 동작구에서는 언제부터 사신 거예요? 저는 13년. 진짜 집이 바로 앞이에요. 진짜. 어, 여기도 와보셨겠네요? 어, 여기 와봤죠. 여기는 목욕탕 때? 아, 목욕탕 때 정말 단골이었어요. 와. 아, 실제 목욕탕 그러네. 때? 목욕탕 때 여기 새 신사분이 또 기가 막히게 네, 몸을 잘 만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카페에서 카페로 바뀌고 나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전 안 왔죠.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뭔가... 늘 다니던 내가 이렇게 변했을 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근데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되게. 근데 시연 배우님 부산 사람인데 예, 예. 그럼 서울에 와서 정착을 첫 정착을 배우 준비할 때부터 여기 사신 아, 거예요? 전 아니요. 그때는 원래 학교 서울대전 나와가지고 아~ 안산에서 처음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아~ 네. 처음에 월세 기억나요? 왔을 때? 서울 왔을 때. 서울 왔을 때 저는 원래 안산에 이제 30만짜리 살다가 군대 고참이 살던 집 지하에 살았습니다. 전세천. 전세천이 있었어요? 전세천? 와, 지하. 전세요? 지하 몇 층? 해서 이제 석계에 살다가 석계. 급하게 알아본 집이 이제 봉천동. 봉천. 거기 전세는 4천이었어요. 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그때가 제가 데뷔 이후였거든요. 그리고 응답하라 끝나고 여기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부동산에 들어와서 아, 나 여기 살고 싶었어. 와, 급으로요?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1억 얼마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전세금을 떼었죠.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7년, 8년. 우여곡절이 많다. 진짜. 천에서 4천에서 1억 넘는 집으로 왔는데 사기로 그걸 다 날리니까. 됐다가. 여기 앞에 이제 사거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 줄 서 계시냐고 하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가 생길 건데 아. 여기가 이제 동작구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가 될 거다. 아. 주택청약 그게 있냐? 근데 그때도 안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에이 이게 뭐 해봤자 뭐. 되겠어. 같이 동네 살던 친구가 그건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이 됐죠. 야, 그 친구는 안 되고. 어머, 어머나 웬일이야. 그리고 멋있지 않아? 동작구의 매력을 굳이 얘기 안 해도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햇살이 좋아. 맞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멋있어. 그렇죠? 근데 내려가지고 바로 부동산을 가가지고 멋있지, 이야기가. 이쪽에 유명하신 분 또 누가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저희 바로 아파트, 바로 이 아파트에 이제 경표. 경표는 내가 알 거야. 아, 여기? 고경표. 아. 네. 뒤쪽에 흑석동에 이제 저희 많이 삽니다. 흑석동은 김연아, 많이 사는 거예요? 김연아 씨도 살고. 김연아 씨. 크리스탈 수정이가 거기 살아요. 수정이? 아, FX. 정수정. 아. 거기 아, 연예인 진짜 많이 산다. 아, 그럼 연락을 할 걸 그랬네, 연아랑 수정이한테. 오, 아직. 근데 저는 여기 시장 쪽에 순대국 진짜 맛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흑석동. 아, 흑석동. 중대 쪽에 얼마 전에 시경이 형이 찍었는데 맞죠? 네네. 거기, 거기도 이제 시경이 형 이러고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십몇 년 살았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곱창이 조금 유명했어요. 원래. 아~ 원래. 홍도 곱창이라고 아~ 한참 이제 예전에 핫한 데가 있었는데 물론 거기도 지금 핫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 포라는 곱창집이 있어요. 포. 네. 막창 먹고 싶다. 요즘에는 한강 많이 나가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맞아요. 한강도 가까운데 그 한강 말고 한강대교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섬이 하나 있어요. 노들섬이. 아, 그게 노들섬이구나. 거기는 근데 사람이 많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져 있더라고. 네. 그 다리에 호텔도 있어요. 어머? 한강대교가 쭉 있잖아요. 보면 카페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카페는 아닌데? 카페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는데 이 하나를 개조를 해서 방 하나 있는 호텔로. 와, 바꿨어요. 너무 좋다. 네. 방이 하나?
방이 하나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가 독채 하나. 거기는 뭐 예약이 엄청 나겠다 그러면. 뷰도 그러니까. 엄청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갈까요? 그러면 같이? 벌써 그러면은 이동해요? 이제 이동해가지고 아, 먹고 네. 막 바로 노들섬으로. 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 여기가 집이시래요. 그럼 완전 신축이네. 완전 장난 아니네. 여기가 컨디션이 제일 좋은 데네. 막 여기가 제일 신축이. 마트도 전자마트. 동작구가 집값이 그렇게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원래 여기 흑석동이 너무너무 비싼. 청담이랑 가까워요. 아, 가까워요? 지하철이 6코스고 7호선. 옛날 여기 펠스에 민호가 살지 않았어요? 그쵸, 그 펠스가 흑석인데. 흑석 펠스 많이 들어봤어요. 빈이도 다 여기 살았고. 여기는 정말 뷰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 뷰는. 근데 진짜 동태를 다 하시네요. 부동산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어? 자식들 집 하나 뭐 왜 좋은지. 지금, 집 알아보러 지금 가는 쪽이 되게 핫한 동네여가지고 아, 눈여겨, 그래요? 눈여겨봐주세요. 자식들 집 보러 가는 거야. 와, 여기 진짜 완전 서울이다, 서울. 와. 저기 북돼지 저기 맛집입니다. 스타벅스 옆에 바로 마게트가 있네. 되게 번화가란 얘기잖아. 그렇죠. 여기 옆에 숭실대 있고 이쪽에 중앙대 있고. 아, 중앙대. 아, 네. 나 옛날에 중앙대 맥도날드 밑에서 키스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거기가 무슨 그 동산 같은 데가 있어. 거기가 키스 명소래요. 아니 진짜로. 키스 명소에서 제가, 거기 가서 키스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중앙대에서 그 헌팅해 주는 프로를 찍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그렇게 키스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위에가 옛날에 상도계. 이 위에 살았거든요. 김영삼 할아버 그 대통령이. 선배 여기 무슨 대교예요? 한강대교. 한강대교. 네. 한강대교. 어머 선배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오른쪽 좀 봐봐요. 서울이다 서울. 근데 솔직히 뷰는 한강대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 진짜 아~ 너무 이쪽도 좋은데요? 좋고 이쪽도 예쁘거든요. 여의도 보여가지고. 자 말씀드린 호텔이 이거예요. 어 나 너무 궁금했어. 저게 호텔이.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아 이거요? 네. 옛날에 이런 식으로 카페도 있고 그러거든요. 맞아 맞아. 어, 너무 이쁘다. 크게 해놨다 안에를. 안에가 진짜 이쁘다. 되게 넓네. 아 엄청 비싸겠네. 어머 TV가 없대. 아 근데 저기 하루 재밌겠다 빌리면. 친구들이랑 놀고. 어 여기 바로네 가깝네. 여기가 형님 이제 노들섬. 아~ 아~ 지금 이게 강 중간이에요. 네, 딱 중간입니다. 잔디맛. 근데 되게 크다. 엄청 크네. 와. 어머 여기 우와. 왼쪽 봐라 왼쪽. 아, 근데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 너무 좋다. 시원하지? 네. 수상택시 타고 조심하세요. 말하고. 오! 조심하세요. 오! 오! 림보! 야야야! 림보. 야, 이게 테이블을 이렇게 해놨어. 저건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한강에? 그러니까 공원에 한강에 테이블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네도 있어요! 어디요? 아, 그러네. 그네! 그러네. 여기 데이트하기 너무 좋다. 아, 근데 여기 풍경이 너무 좋다, 배경이. 아 기차도 지나가고 지하철. 아 안녕하세요.